recognition입니다. recognize 하면은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보거나 듣거나 뭐 냄새를 맡아보았거나 등으로 해서 인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은 이제 realize 하고 혼동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난널못 알아봤다. 미안해. 이런 말할 때 I'm sorry. I didn't realize you. 이때 realize를 쓰면 안 되고요. 이때는 recognize를 써야 됩니다. realize는 어떤 사실이나 그 진정한 의미를 갑자기 깨달을 때 이제 쓰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라는 거를 몰랐다가 근데 이제 이미 알았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의미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야, 너 머리 깎았구나. 네, 못 알아봤어. 미안해. 그럴 때는 I'm sorry. I didn't recognize you. You've had your haircut.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되겠죠. 이게 그냥 나온 김에 했고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지금 이제 스캐폴드에 선 헤스터와 그 남편이죠. 이제 마스터 브린과의 인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린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스캐폴드 위에 서 있는 거죠. 서로 알아본다는 의미. 그래서 recognition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From this intense consciousness of being the object of severe and universal observation. 이런 강렬한 의식에서부터 지금 대상이 되어 있죠. Severe and universal observation. 어목하기도 하고 또 universal은 보편적인데 이게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Observation은 관찰, 주시란 말이죠. 어목하게 누구나 다 보고 있는 대상이 된 것을 intense,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매우 괴롭다고 묘사가 된바 있습니다. The wearer of the scarlet letter. scarlet letter를 달고 있는 자, 헤스터죠. 헤스터는 was a length, 마침내, relieved. relieve 하면은 부담이나 힘 같은 걸 덜어주다, 없애주다, 또 구해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함으로써 그 무게를 덜었냐면요. 이 from 앞에 나온 이런 의식, 누구나 다 보고 있다, 아, 괴롭다, 그런 거로부터 벗어났냐면, by listening on the outskirts of the crowd. 군중들의 바깥쪽에 누구를 알아보았냐면, a figure. 한 인물을 알아봄으로써 이런 의식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인물은요, which irresistibly took possession of a thought.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이죠? irresistibly, 저항할 수 없이 그녀의 생각을 사로잡은 나의 존재. An Indian in his native garb who's standing there. 인디언 하나가 자기의 본래의 옷, 인디언 복장이죠. 그 옷을 입고는 거기에 서 있었다. 그러나 the red man were not so infrequent visitors of the English settlement. 그러나 이 인디언들은 infrequent visitor 하면은 빈번하지 않은 드문 방문자란 말인데요. 나시부터 있죠. 영국인들의 정착지에 드문 방문자는 아니었기에 one of them 그들 중 하나였다면 would have attracted any notice from Hester Prynne. Hester Prynne으로부터 어떤 주목도 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At such a time 그런 때에는 much less would he have excluded whatever objects and ideas from her mind. 하물며 이러지도 못했을 것이다. much less 하면 하물며 더구나 뭐뭇은 아니다. 주의도 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인디언들 중에 하나였다면 또 다른 모든 대상 그녀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있죠. 그녀의 마음으로부터 다른 모든 대상과 생각들을 배제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물며 by the Indian's side. 그러니까 인디언이 지금 중요한 그녀가 보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디언 옆에는 그리고 and evidently sustaining a companionship with him. 이 힘은 인디언이죠. 이그 인디언과 동반하고 있는 sustain은 유지하다, 지속하다. 그러니까 인디언하고 잠깐 그냥 아는 체를 한게 아니라 같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동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분명한 누가 서 있었냐면 a white man, 백인이 서 있었습니다. clad in a strange disarray of civilized and savage costume. disarray는 혼란이고요. in a disarray 하면 혼란한, 어지럽게 뒤섞여 그런 말입니다. total disarray 하면 완전 엉망진창. 이란 말이고요. 이상하게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서 클레드는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Civilized and Savage Costume 문명의 복장 그리고 야만의 복장이 이상하게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는 백인이 서 있었다. 인디언 곁에 그리고 그 인디언과 동료 관계를 분명 유지하면서 네, 이거는 백인 복장, 유럽인들의 복장이기도 하고 또 인디언 마을
마을에 가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걷어 얽힌 게 있겠죠. 한편으로는 원래 입고 있던 옷에다가 인디언 복장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장입니다. He was small in stature. 키가 작고요. With a furrowed visage. 그 모습은 이랑이진 얼굴입니다. 주름이 패여있죠. Which as yet은 합쳐서 아직 그때까지란 말입니다. 이 얼굴은 could hardly be termed aged. 나이가 들었다, 노년이다라고 termed 부를 만하지는 거의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은 아닌데 지금 얼굴에 이랑이 주름이 많이 졌다는 건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보다 좀더 늙어 보이는 건지도 모릅니다. 공부 많이 한 학자분이시잖아요. There was a remarkable intelligence in his features. 그의 이목구비에는 뚜렷한 지능이 있었다. As of a person, 이런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과 같은 뚜렷한 지능이 그의 이목구비에는 드러나 있었다. Who had so cultivated his mental part? 정신적인 부분을 너무나 잘 닦은 나머지 It could not fail to mold the physical to itself. It는 그 앞에 있는 his mental part입니다. 정신적인 나머지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서 잘 닦여있는 나머지 그것이 부정어 fail to니까 멈하지 않을 수 없다. 멈하지 않을 수 없었다. mold는 형성하다죠. 육체적인 것을 to itself는 그 외에 맞춰서 이런 의미입니다. itself는 지금 mental part이죠. 그러니까 정신 적인 부분이 지금 강하게 두드러져 있다 보니까 육체적인 측면을 자신에 맞춰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에 맞춰서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신적인 영역이 두드러지게 빛을 발하면서 육체적인 특성마저도 그 정신적인 색채를 띠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이죠. And become manifest by unmistakable tokens. 그리고 그것이 두드러집니다. 뭐에 의해서? Unmistakable, 실수할 수 없는 잘못 볼수 없는 이죠. 잘못 볼수 없는 표식에 의해서 두드러집니다. 이 부분은 정신적인 측면이 오해의 여지가 없는 상징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아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이 정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측면도 크게 영향을 받았고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면이 겉으로 두드러졌다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